세상이랑 호재가 사실 너무 닮았어요. 예, 어떤 인물인가요, 호재는? 제가 볼 때는 일단 닮은 인물인 것 같고요. 예. 사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있죠. 예. 제가 알기로는 시즌2 제작 단계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즌2가 탄생이 됐는데 박서준이 또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을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. 그럴 거예요. 왜냐면 네.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네, 때문에 저도 시원하게 그냥 다 네. 얘기하고 싶은데 아 서준 씨 성격에 다 얘기하고 싶으신데 네, 네, 네. 굉장히 솔직한 성격인데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. 네. 왜냐면 이게 또 스포일 수 있는 네. 상황이기 때문에 예고편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. 호재가 태상과 같은 인물이냐 아니면 네. 태상의 환생을 한 거냐 뭐 이렇게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. 중요한 건 9월 27일 네. 예, 경성 크리처 시즌2가 공개되고 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죠. 경성 크리처 시즌2가 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라인 만드신 거죠? 네네. 예, 경성 크리처 시즌2에는 호재가 나오는데 이 작품은 호재가 됐으면 좋겠다. 네네. 네, 그렇습니다. 호재. 네. 예, 좋습니다. 샤키라. 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, 그 사이 시즌1? 그냥 엄숙하니까 뭐라도. 네, 드디어 뭔가 다 공개가 되는 느낌이어서 감회도 굉장히 남다르고요, 새롭고. 2년여 정도의 시간을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같은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고 많은 순간들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단상에 올라오니까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. 그 순간들이 이 시즌2가 공개됨으로써 같이 있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박서준 씨 지금 눈가가 약간 촉촉해진 것 같은데요. 네, 머리 많이 찔려가지고. 네. 자, 네블링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옆으로 해봐요. 예. 네. 오늘은 딱 요 정도. 네네, 고정이 돼서. 자, 넷플릭스 시즌.